그리고 아 그쵸 그쵸 정말 아름다운 소리 일단 소리 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무대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해요 삼척장미축제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한 5만 명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따가 제가 부탁드리면 지금은 헷갈리니까 말고요 이따가 박수 한 번씩 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혹시 오늘 학교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몇 학년? 중? 학교 다니기 어때요? 좀 빡세요? 아 그렇구나 오늘 혹시 회사 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나 오늘 출근 와 저기 또 계시네요 이 노래는 짧게 할 건데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라는 노래인데 가사 한번 잘 들어보시면 내 얘긴가 싶을 정도의 그런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학교 다니는 게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학교에서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쉬고 싶죠 다 시끄럽죠 가끔 성 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 또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박수치면서 불러보아요 피곤할 아침 점심 밥은 꼭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만나서 반가워요 한 번 더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나나나나 나나나 시작할게요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기엔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가는데 손짓하고 그 속에 얘기를 하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야 지금 저 아까부터 박수 한 번씩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걸을 수가 없는데 구름 위를 걷는다는 말이
어떻게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랑해.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도 되게 좋고, 그쵸? 와, 어제는 비가 왔다고 들었어요. 엄청 추웠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씨도 좋고 이래서 너무 좋네요. 일단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네. 저는 지금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택이라고 하고요. 아실만한 제가 작곡한 노래로는 혹시 뭐 황인옥의 포장마차 이런 노래 아시나요? 뭐 취하고 싶다 네 그런 노래 제가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 맞아요. 오 감사. 그런 표정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드려요. 네 한번 노래방에서 남자분께서 불러주실 때마다 저한테 0.2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우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예명은 A나이브고요. 뭐라고요? 네 A나이브고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이름이 김동호씨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호입니다. 지금 이제 싱어송라이터이자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네, 저희 여러분들께서 네. 아실만한 곡으로는 없습니다. 앨범 많은데 없어요.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에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이 노래 혹시 아세요? 괜찮으시면 지금부터 박수를 짜짜짜짜짜짜짜짜 가자.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빚은 그 소녀 반짝이던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났네 지금부터 괜찮으시면 돌림노래라는 걸 해볼건데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따라해주시면 돼요.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자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거냐면 제가 먼저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하면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줘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믿고 갈게요. 1, 2, 1, 2, 3, 4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줘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한창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장미꽃을 전해주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장미꽃을 전해주던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났네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꽃노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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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반응이 좋으신 분들만 너무너무 잘 즐겨주시는 분들만 계셔가지고 박수를 이번에 좀 다르게 한번 쳐볼게요 박수 어떻게 치냐면 이번에는 옛날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다 같이 여행 가거나 이러면 비바람이 치는 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쳤죠?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옆 사람이랑 이렇게 네 그 노래를 이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자,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걸어요 이 삼척거리를 매일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뭐라고요? 오예 oh, yeah. 좋아 몰랐던 몰랐던 그대와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와우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 자 아주 다 같이 불러 폭발아 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불려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 봄바람이 날리는 흩날리는 벚꽃잎이 불려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 거리에 바람 불며 연인들이 몇 커플 있네요 별로 기분은 안 좋네요 근데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더 많아서 좋아요 친구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흩날리는 여기 벚꽃잎은 없지만 장미꽃이 있으니까 좋아요 다시 봄바람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오예 그대여 기타 줄이 네 기타 줄이 방금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끊어졌는데 아마 절등감이신 분들 말고는 별로 티가 나지 않을 겁니다 아 근데 되게 네. 진정성 있는 뮤지션 같은 느낌이에요 오 네 아 멋있어요 네네네 괜찮으셨어요?